요런 문제입니다. 공로로 길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보통 요런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맹지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의 토지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이게 또 은근히 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도심지는 이런 땅이 별로가 없는데 좀 시골 같은 데 가면 그죠? 땅이 구획만 돼 있지 길이 없는 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다 가면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러한 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기 때문에요. 흔하고 또 과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법적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분쟁도 많고 판례도 많고 뉴스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어디를 다니냐는 문제인데요.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문제에 대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다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는데 살은 이제 판례가 되는 거죠.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거꾸로인 경우가 있어요. 지적도에 길이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축사를 전화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때도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 길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냐면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그놈이 땅을 막는 바람에 우리가 20분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땅 주인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욜로 다니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추후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죠? 이제 또 이제 인터뷰 따잖아요. 왜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죠? 아, 옛날에는 길이 없어서 내 땅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길이 나가지고 내가 막았다. 그러면 막는 게 뭐죠? 정당하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길이 생기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또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 한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출입로란 말이죠. 그죠? 출입로인데 여기가 이제 뭐요? 개인 사유지인 거예요. 사유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요 땅을 사가지고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죠. 왜요? 다닐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닐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뭐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땅 주인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닐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뭐죠? 불편은 못 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죠? 신고했더니 경찰에 와가지고 뭐 이 차를 치울 수가 없다 그러더라. 맞는 거다. 왜냐 그것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차를 세우는다 그래서 뭐죠?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이 땅을 살아해가지고 협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밭이라면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요. 만약에 공장이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 크게 인정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첫 번째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시면은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몇 미터 이상의 도로를 몇 미터 좁히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요 우리가 나대지를 사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을이가 을의 땅이 뭐죠? 맹지여서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게 법적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요 땅이 원래는 밭이었어요. 근데 밭을 밀어버리고 요 밭에다가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려고 할 때는 갑은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 용도가 뭐라면요?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뭐가 인정돼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밭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밭의 경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못 들어가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땅 땄다가 이런 땅 샀다가 큰 거 다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을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가 수십 년간 다녔어요. 뭐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세요. 하지 가길래 괜히 땅 사가 집 짓려 하다가 뭐죠? 큰 거 다칠 수가 있고요. 아무리 건축 허가 나오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반드시 갑과 만나가지고 뭘요?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닐 수 있느냐라고 뭘부터 해요? 허락을 받아야지 다닐 수 있고 안 그러면 막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을이 땅이 맹지어서 갑이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 좋은 민족이어가지고 남의 땅 다녀도 뭐죠? 보상 같은 거 안 해주고 다닌단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근데 갑이 갑자기 을에게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이유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상해달라고 청구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있고요. 원래는 한 필지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갑과 을이 둘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이 이 땅을 어떻게 잘랐냐면 요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요렇게 분할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땅이고 갑의 단독 소유였는데 갑의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하면 이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최근에 또 이런 것도 많아요. 이렇게 큰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택지, 전원채택지나 이렇게 뭐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땅을 구입하실 때 어떤 생각만 하시냐면 내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만 신경 쓰시는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뒤에 땅도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라면 토지의 분할로 뭐가 된 거예요? 맹지가 된 거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땅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뭐 해줄 필요도 없어요? 보상해 줄 필요도 없거든요. 무슨 이해 되시죠? 그래서 내 땅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샀다가 뒤에 땅이 맹진 바람에 내 땅으로 뭐 하게 되면요? 다니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뒷땅이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맹진 경우에는 싸요. 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확보가 된다면 싸게 분양받았다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 땅보다 뒤에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되냐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누구에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그래서 기본적 취지는 이런 거죠. 갑과 을 두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땅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땅 살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뭐인 거예요? 무상인 거예요. 만약에 갑이 이 땅을 정에게 팔았다면 정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땅이 있는데요. 요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여기는 뭐죠? 병의 땅이에요. 근데 병의 땅이 뭐예요? 맹지예요. 그러면 이제 다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을의 땅은 을이 거주하고 있고 갑의 땅은 공토예요. 그러면 병은 을의 땅으로 다닐 수 있어요? 갑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갑의 땅이죠. 왜냐하면 어디로 다녀야 되냐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의 땅은 거주지고 갑의 땅이 공토라면 갑의 땅으로 다니는 것이 손해가 뭐죠? 가장 적은 장소니까 병은 을의 땅으로 다니면 안 되고 뭐죠? 공토, 갑의 땅으로 다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도로가 있고요. 땅이 있어요. 여기는 뭐죠? 갑의 땅이고 여기는 뭐죠? 을의 땅이에요. 한 필지 땅이었는데 을의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뭐 한 거죠? 일부 양도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을이 거주하고 있고 갑의 땅은 공토예요. 이럴 때 을은 병은 공토인 갑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을의 땅으로 다녀야 돼. 이때는 뭐죠? 을의 땅으로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양도로 뭐가 됐어요? 맹지가 됐으니까. 이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인 공토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양도한 누구의 땅으로요? 을의 땅으로 다니고요. 이때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손해 보상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자? 근데 만약에 병이 이 땅을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정은 갑의 땅으로 다녀야 돼요? 을의 땅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때는 뭐죠? 갑이다. 왜냐하면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용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정에게 양도하면 정에게는 요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다녀야 돼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되므로 갑의 땅이 공토라면 이제 정은 을의 땅으로 다니면 안 되고 누구 땅으로요? 갑의 땅으로 다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졌죠, 그죠?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요 정도면 확실하게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 나와 있는 판례까지도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32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321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뭐가 있더라도 도로가 있더라도 그 도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되는 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착 설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죠. 언제죠?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합니다. 장래 미래에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뭐 할 수 없어요?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이 돼요? 그러면 남의 땅을 다니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너무나 뭐죠? 당연한 거니까.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못 막죠.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막으면 뭐 해야 돼요? 철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축조한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물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점심 먹고 수업하면 졸립적이죠. 참 보면은 지금 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죠? 눈꺼풀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요새는 안 그러는데 이제 그 수업을 멀리 많이 다녀요.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부산도 다녔는데 부산 갈 때는 KTX 타고 다녔는데 몇 년 전에는 제가 광주도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KTX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수업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주 수업이고 그 다음날은 서울이 수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이제 차 먹고 이제 광주 출발을 하면 이제 한 1시 반, 2시쯤 되면 이제 대전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금방을, 그죠? 지나가는데 1시쯤 되면 졸립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졸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람이 참 묘하게 뭐죠?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졸아요. 졸아가지고 깜짝 깨면 뭐죠? 한 10분 동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낮에 졸일 때는 휴게소에다 세워놓고 자면은 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는 졸립다고 휴게소 세워놓고 자잖아요. 다음날 아침이야. 그래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서울 들어가려면 또 이제 출근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막 이제 뭐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보면은 졸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관한 상징각이 나오죠. 가입해요.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디까지 보실 필요가 없냐면 323페이지 상단 공유하천 용수권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논농사 위주의 산업사였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 민법이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하나도 쓰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경계 관한 상린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끔 나와요. 좀 정리해보면 자 경계표 또는 담이란 말이죠. 경계표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철저히 기억할 것은 담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냐면 절반씩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해요.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뭐죠? 을의 땅인데 갑과 을의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비용을 뭐죠? 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되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해요? 측량을 하려고 할 때는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시설입니다.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갑자기 을이 뭐라느냐면 요 담에다가 CCTV 설치하재요. 하고 싶은 사람이 설치하는 겁니다. 또 갑자기 금박을 두르재요. 하고 싶은 사람이 뭐죠? 금박 두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고요. 네 번째 소유가 불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의 경계에 담이 있긴 한데 이 담이 누구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 민법은 공유인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을 합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나번 경계표 등의 추정이 나와 있고 다번에서 수지 목권이죠. 이건 뭐냐면 나무 가지나 나무 뿌리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첫째,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는 제거할 것을 청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별조항도 다 이쪽이죠. 그죠?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경계에 담이 있는데 갑의 마당에 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은 일단 잘라달라고 뭐예요? 요구하고요. 그래도 갑이 안 자르면 그때는 뭐죠?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조심할 것이 이거를 만약에 현실에 적응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동네에서 뭐죠?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민족이니까 가지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그죠? 가을 내 낙엽에서 떨어져서 마당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별 생각 없이 어떻게 쓰러져죠? 나무 뿌리가 넘어왔다가 잘라버린 사람 없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왜 우리 정서가 다르냐면
독일 민족의 민족성이 좀 개입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을 독일 놈들이 만들었는데 이 독일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남이 껴드는 걸 굉장히 뭐죠?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좀 이런 현실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참고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이 갑이 나무가 감이에요. 근데 감나무에 이렇게 감이 열려 있어요. 경계를 넘은 거죠. 그죠? 나뭇가지가. 그때 을이 이 감을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없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의 남은 줄 알고 있으니까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마당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거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닭과 계란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옆집 마당에서 떨어진 감이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악의 점유자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수칙권이 없으니까 이 감 뭐하지도 못해요? 주워먹지도 못해요. 법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 감을 미친 듯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을이 갑에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에 자르겠어요? 웃기고 있네 짜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면 요 감 가재에 있는 감은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니까 편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에서 갑은 뭐 큰 의미 없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번이죠.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고자 해요. 일단은 몇 미터 이상 걸려야 되냐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뭐예요? 위반했어요. 반 미터 이상을 반 미터 거리를 띄질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 및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된 상태라면 이때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답은 시험에 안 내요. 안 내는데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참 보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감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뭘 해야 돼요? 참연시설 가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갑이 살고 있고 밑에 뭐죠? 을이 살고 있는 거죠. 경계고. 그런데 이 갑이 미친놈이 뭘 잘못 쳐먹었네. 갑자기 벽을 똥 뚫어가지고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온 식구들이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환장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것도 환장하지만 잘 보이는데 그냥 훌렁훌렁 벗고 다니는 것도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만 먹으려고 식구들이 앉아 있으면 이놈의 인간들이 뭐죠? 반스만 입고 그냥 애들 어린이 막 돌아다니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을이 갑한테 가서 밥맛 없어 못 살겠다. 가려달라. 라고 했더니 갑이 거리를 제재해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쟀더니 2m 5cm예요. 그러면 가려야 돼요? 가릴 필요 없어요? 가릴 필요가 없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2m 이내라면 그냥 당연히 가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m 이내에 창을 만들고 그게 보이면 당연히 뭐죠? 가려줘야 되는 거고 2m 5cm, 2m를 넘었죠? 그럼 이때는 뭐로 가냐면 생활방해 금지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간다고요? 생활방해. 그러니까 당연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반스만 입고 돌아가는 것이 을에게 뭐죠? 생활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참을 만한 정도인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 만약에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됐다면 그때는 2m가 넘는다 하더라도 가려달라고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이면 당연히 가리고요. 2m를 넘게 되면 이제 뭐죠? 생활, 방해, 금지 규정에 따라서 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만 가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험에 안 됩니다. 4번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측에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오죠. 뿌리는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뿌리를 잘랐더니 나무가 죽었어요. 신경 쓸 바? 아니다. 죽든 말든 건 신경 쓸 거 아닙니다.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당연하죠. 남의 땅 아니면 지가 비용 부담해야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다. 못 다니게 막을 수 없잖아요. 막았다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야 되죠.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경계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위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겠죠? 담을 분할해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5번 경계선 부분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위반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이죠. 원래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계약이겠죠? 매매겠죠? 근데 그 매매는 우리가 계약법 매매에서 따로 배울 거고요. 여기는 살면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신기한 것들만 잔뜩 모아놨는데 시험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출제행위 좀 변했어요. 이 취득시효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렵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판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더라도 어렵지 않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어렵게 이상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내용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교재를 보기 전에 취득시효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취득시효는 일반 취득시효 또는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지난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점유 취득시효에 대한 요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면 돼요. 자주이고 평온하고 뭐이면 돼요? 공연하기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 필요 없습니다. 간접점유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있다면요? 점유하고 있고 그 사람의 점유가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면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자, 자주점유가 뭐였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죠. 아까 복수입니다. 또 우리 판례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고 임대차면 뭐죠? 타준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여야 자주점이고 매매여야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 할 수 있는 거죠. 쫓아오셨죠? 이상하죠. 아니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20년 지나가지고 취득시를 주장할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다시 한번 논리가요. 다시 한번. 자주 점유여야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 할 수 있는데.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서 뭐가 필요해요? 매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받으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고 있으면 소유권은 없고 이전 등기에 달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만 있는데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20년, 30년 지나도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취득시효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주장할 이유는 없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계약서도 없어지고 증인도 없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남의 땅에다가요. 허락도 없이 집 졌어요. 그런 상태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그 땅을 취득시할 수 있나요? 자, 점유 취득시하기 점유는 무슨 점에 대해요? 자주점인데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잖아요. 따라서 남의 땅인지 알면서 무단으로 건축한 사람은 아무리 20년 지나봤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의 제도 취지를 이해하실 때 남의 땅을 20년간 뭉개면 뺏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꽤 맞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다만 뭘 안 했던 거예요? 등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계약서도 없어지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다니면 쉬는 시간에 꼭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유, 저희 시댁에요. 땅이 있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 저희 시아버지가 그 땅 주인인데 그 집안 어르신이 지금 그 땅을 경작하고 계신 지가 20년 넘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나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분이 경작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답변하는 거죠. 아, 그게요.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가 쌀 두 짝 주고 팔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이니까. 20년 지나면 뭐 한 거예요? 취득시한 거죠. 그죠? 따라서 그분 내보낼 수 없고요. 오히려 그분이 요구한다면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답변이 글쎄요. 그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붙여 먹으라 그랬대요. 근데 붙여 먹으라 그러는 거는 보통 뭐냐면 그 땅을 농사를 져서 경작물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죠? 땅 빌려준 거잖아요. 만약에 무상이면 뭐죠? 사용대차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타주점이니까 20년 지나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하지 못하니까
그분한테 어떻게요? 나가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답변이 잘 모르겠어요. 아우 뭐 우리 시아버지도 기억도 안 난다고 자꾸 신경질 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양반이 거기서 왜 경작을 시작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경작하신 분이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소유자가 유리한 거예요? 경작자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아니죠. 자주점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으니까. 아까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무엇을 추정받아요? 자주점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는다 그랬죠.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는 자기가 매매계약 등이 있었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점유자가 유리하고 취득시한 거기 때문에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뺏길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잠깐 볼게요. 의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점유 취득시로 왜 인정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납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일단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할 수 있어요. 오늘 자세히 안 할 건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득시할 수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해가지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죠? 취득시효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가지고 갑은 일반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1. 취득시효의 대상 해가지고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일부라 하더라도 몇 년 점유하고 있어요? 20년 점유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밑에서부터 7번째 주인가요? 이렇게 나와있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이 뭐죠? 가능하다. 자,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은 무엇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자기 게 맞아요. 자기 소유물이 맞아요. 그래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 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로공원 하천이 나와요. 아 이거 어떤 문제냐면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을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공용물하고 공공용물로 나뉘고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니까 세 가지로 나뉘고 제가 한자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말이 반복돼서 그런데 공용물은 뭐냐면 국가의 소유이면서 그 사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뭐죠? 공용물이라고 하고요. 뭐 교도소 건물 경찰서 건물, 뭐 시청, 청사 이런 것들은 뭐죠? 공용물이죠. 공용용물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은 공짜가 공산당할 때 공짜거든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인데 누가 사용한다고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얘는 공중화장실. 동의하시죠? 그죠? 공원,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말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국유재산 중에서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취득시효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교도소, 교도소에서 20년 징역살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503억 감방을 취득시효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원 계룡산 국립공원에서요 2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깨달은 건 없지만 그 땅을 모여 취득시효한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국유재산 중에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에 공용이 폐지가 되면 뭐로 바뀌냐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요.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가능한 거죠. 과거에는 일반 재산을 뭐라 그랬냐면 잡종 재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잡종이란 말이 어감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런 건 잘해 미친놈들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왠지 잡종 재산하면 팍 눈에 들어오는데 일반 재산하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짜장면 하면 맛있지만 자장면 하면 맛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튼 공용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단 겁니다. 가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고 다 공유 지분과 같은 지분도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할 수가 있고요. 판례 중간 2번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점유 취득시효 하려면 자주 점유해야 하는데 점유자는 자주 점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죠? 가번이고 그 다음에 자주 점유인지 아닌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조로 점유하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점유했다면 뭐예요? 자주고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했다면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 농지가 있는데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게 됐어요. 왜냐면 갑으로부터 샀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뭘 안 했냐면 등기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갑이 요 농지를 경작하고 살다가 서울로 뭐 하게 된 거죠?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동네 친구인 병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을은 뭐죠? 서울에 살고 있고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 누구죠? 병인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 을이에요? 아니면 지금 농사 짓는 병이에요? 누굽니까? 을인 거다. 왜냐하면 을이 서울로 가면서 이 땅을 네가 경작해라는 말은 땅을 뭐 한 거예요? 빌려준 거죠. 따라서 병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인 거예요. 이 땅의 자주점유자는 갑으로부터 산 누군 거예요? 을인 거죠. 그러면 을이 자주라 하더라도 점유해야 되는데 을이 땅을 빌려줬다는 말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무슨 점유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뭐죠? 을인 거예요. 8번 읽어볼까요? 제3자를 점유 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농지를 뭐합니까?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0년간 점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